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맥스 1급, 맥스 1급이죠. 자, 3DS 맥스 1급 이제 강좌할 건데, 자, 맥스 1급은 외관이죠, 외관, 익스테리어. 뭐, 아이고. 자, 우선은 이제 시험 여력 잠시 보고 갈게요. 자, 하기 전에 우선은 총 몇 개 쓰냐면 수원번호 익스테리어, 이제 외관 익스테리어 파일 한 개랑 렌더 파일 맥스 한 개랑 애니메이션 건거 한 개랑 이제 이미지 파일 두 개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어차피 차례대로 할 거니까 저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맥스 파일 저 받아보시면 안에 얘는 기출 문제가 몇 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 파일 다운받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랑 기출 문제가 한 개뿐이 없죠. 이렇게 한 개뿐이 없고 그 다음에 답안이 제가 이제 작업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EX 얘는 이거는 참조하라고 제가 순서별로 이렇게 작업한 걸 다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모르시겠으면 이거 열어보시면 되고요. 열어보시면 되고 왜 한 개뿐이 없냐 기출 문제가 똑같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가 100%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데도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대로 내도 떨어지는데 이걸 바꿔버리면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맥스 홈피 가셔가 이제 ATC 홈피 가신 다음 이게 없어진 얘는 확대가 생기네요. ATC 홈피 가면 이제 3DS 맥스 1급 기출 문제라고 있을 건데 그게 한 개뿐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현재 완전히 100% 똑같이 나와요. 진짜 완전히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죽도록 연습해 가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2시간 안에 완성 못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작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뭐 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시험장 가서는 그 시험장 작업 환경 따라서 이 좀 단축키도 못 쓰고 좀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만약에 아무리 맥스를 잘하고 손이 빠른데 해도 이거는 제 집에서 제 컴퓨터랑 제 마우스 키보드 이거 다 작업 환경에서 가능한 거지 저도 시험장 가서 막상 이 그리를 해보면 이게 느리거든요. 왜냐면 제 작업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내에 못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2급보다 1급이 더 쉽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할 게 너무 많아서 귀찮은 거고요. 너무 다 네 개 정도 해야 되죠. 얘는 어차피 한 개만 사면 끝나거든요. 제가 보기엔 1급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제가 3D PDF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 클릭해 보시면 근데 뭐 이것도 만들어 놨는데 A360으로 근데 이거는 뭐 저 안에 제가 파일을 넣었으니까 그걸로 열어보셔도 되겠고요. 뭐 아니면 뭐 A360으로 열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바지죠? 이거 웹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건 뭐 분해가 될까? 이게 분해가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폴리곤이라서 다 깨지는군요. 이거 원래 기계 쪽 이제 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단면 하실 거면 단면에서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뭐 이쪽 단면이다. 이 단면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얘는 50점, 50점 두 개예요. 그래서 100점인데 60점 만들면 되겠네요. 60점. 우선 50점 요까지죠. 수원번호 익스테리어 한 모델링까지 다 끝내라 익스테리어인데 첫 시간에는 이거 우리가 배치하는 거 말할 거예요. 도면 배치. 자, 똑같습니다. 하나 방법 1급이랑 이제 파일을 받으시면요. 이제 폴더가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수원번호가 되겠죠? 저는 수원번호는 뭐 201609070 이렇게 할게요, 아무 때나. 쓰고 있어서 안 바꿔지네요. 한마디로 수원번호 폴더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바꿔지는데 이제 요거를 여시면요. 이 안에 파일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1, 2, 3, 이게 CAD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들어가 있네요, 여덟 개. 자, 얘를 불러옵시다. 얘를 자 어떻게 불러오냐? 똑같죠, 얘는 임포터. 자,
여기서 import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파일에서 이제 당연히 일정 평면부터 불러야겠죠. 얘는 one object를 불러오시면 돼요. 이게 안 보이는군요. 불러왔는데 이게 뭐 자질구레한 게 많죠. 이거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지워야 돼요. 이거를 뭐 여기서 제가 잠시만요. 다 지워야 되는데 스플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걸 우리가 2급 했던 것처럼 이거를 여기서 뻘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 지워야 돼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 도면이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죠. 다 지워야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지우면 되냐? 아니요. 요 안에 이것도 다 지워야 돼요. 이 뻘짓을 도대체 왜 시키는 건지 난 당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도대체 빼줬으면 참 좋겠구만.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뻘짓인지 처음 말해드렸죠. 이 실무에서는 저거를 맥스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보거든요. 바보예요, 바보. 나는 지금 이것만 했으면 되거든요, 저는. 다른 문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했으면 벽 쳐올리는데, 이해만 했으면 되는데, 이게 CAD 정리해버리면,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맥스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참. 뭐, 시험이니까, 뭐, 힘 있나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실무 작업 할 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 시간 낭비예요. 프리랜서는 시간이 금입니다, 여러분. 네가 일주일 안에 두 개, 내가 일주일 안에 두 개 하고 너는 일주일 안에 한 개 한다. 그럼 제가 정확히 두 배 더 벌어요. 왜냐면 딱 한 만큼 버는 게 프리랜서거든요. 일이 많아야겠지만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이런 이제 뻘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CAD에서 선정리해야지. 그건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선정리는 AutoCAD보다 빠른 CA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utoCAD 선정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당연히 AutoCAD를 기초부터 잘 배우셔야겠죠. 빨리빨리 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AutoCAD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언 세월에 다 지우고 있냐, 이걸. 이거 지우는 시간만 해도, 이런 쓸데없는 시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부러 해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너무 빨리 끝낼 수도 있으니까, 뭐. 뭐, 이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다 지워. 아따, 힘들구만. 지우는 것도 일이죠, 이게. 이게 참 치우는 것도 일이군요. 그렇다고 CAD 열어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험은 인벤터 시험도 그렇지 인벤터도 우리가 CAD 안 쓰고 인벤터에서만 작업하죠. 2D 도면도 얘도 마찬가지로 맥스 시험이기 때문에 맥스에서만 작업하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 쓰면 실격이라고 걸리면 나와 있어요. 저기 유의사항에 보시면.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됐죠. 나 정리가 됐네. 얘도 필요 없죠. 얘도 쉬웁시다. 필요도 뭐. 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불러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2, 3층도 있거든요. 얘를 잠시만. 얘 지금 아이고. 자 임포트. 2층 평면도 얘도 모노모직대로 오케이 하면 이 위에 그대로 얘네들이 참 이거는 잘해놓은 게 이제 같은 원점에다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도면이 이렇게 덮어져 한번대로 1층 도면 불러오신 다음에 무브로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 도면 그 위치에 바로 이렇게 위에 덮어씌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같은 도면 이렇게 덮어씌워졌어요. 이렇게 딱 이게 맞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들고 오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스플라인 똑같이. 예. 그런데 Alt Q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그때 토글키 했죠. 토글키 누르시면 얘만 안거든요. 밑에 거 사라지죠. 그래서 얘만 정리하면 되겠죠.
얘도 다 지워야 돼. 아, 뭔 고생입니까 이게. 이게 진짜 사서 고생이란 거예요. 사서 고생하고 있죠 지금. 캐드에서 하면 진짜 아까 보셨죠? 1초도 안 걸리는 거. 1초만 할 거를 지금 이거를 우리가 뭔 고생이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주셔야겠네요. 아, 저 뭐 지워졌네? 저 지워져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뭐 남겨두시다. 해치를 뭐 이딴 식으로 넣었죠? 설마 실무 가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뒤에 과장이 바로 몽둥이 들고 뒤에 쫓아올 수도 있어요. 이 새끼 어디서 캐드 배웠냐면서. 아따 진짜 많군요. 이게 심의를 될라나? 심의를 될라나 이거 해볼까요? 심의를 이 안 통하는군요. 2번 가서 심의를 안 되는 얘는. 아, 그거라서 이상하네. 활성화가 안 되는군요. 아, 심의를이 아니라 니미를. 아, 자, 아, 엄청 많네요. 아,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해도 10분 걸리겠다. 이건 뭐죠? 치웁시다. 모르겠는데. 치울게요. 치웁시다, 이것도. 자, 됐죠? 자, 정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이거 밑에 토글키 누르시고, 이제 지붕 불러오셔야 돼요. 지붕. 지붕 평면도, 얘도 원오브젝트를 그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 얘도 선택하시고, Alt-Q 누르시면 되겠죠? 얘도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네들도 다 지우셔야 돼요, 이거. 얘는 그나마 해치가 없네요. 아, 그나마 다행이죠. 얘는 진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치가 없네요. 이래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지붕 평면도를 올려야겠죠? 지붕 평면도가 어디 갔죠? 얘군요. 얘는 위로 올려, 대충 올리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얘가 틀어지거든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불러온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불러오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우선 저장해놓고 갑시다. 이걸 저장을 뭘로 하냐면, 저장을 얘네들이 뭘로 해라 했냐면, 수원번호 익스테리어라 했죠. 수원번호 익스테리어.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한글로 익스테리어 치시면 안 돼요. 세이브 에이즈 한 다음에. 수원번호. 그냥 뭐 아무거나 적을게요. 저는 수원번호 적으시고 익스테리어 XTIOR인가? IOR이군요. 익스테리어. 그런 다음에 세이브. 자, 그 다음 1번부터는 나머지 것들 불러올게요. 우선은 뭐 5층면대부터 배면대부터 불러올까? 근데 이 시험 내 문제풀이 동영상을 봤는데 원 오브젝트로 불러도 상관없겠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불러오더라고요. 바이블 레이어 블랙으로. 이런, 이걸로 불러오면 레이어 색깔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거는 왜 이렇게 불러오냐면, 이제, 이거 해치 들어간 얘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얘네들만 이 블랙으로 잡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쉬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돼서 하면 1초도 안 걸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거죠. 근데 이래 돼버리면 얘네들을 선택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겹쳐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는 불러오실 때 이렇게 뻘짓 하지 마시고, 이미 불러오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이건 제가 다시 저장을 해놨으니까 다시 저장한 걸 넣을게요 여기서. 아이고, 더블클릭 해본다. 자, 얘네들을 잡아서 숨기세요. Hide Select로 숨기신 다음에 그 다음 불러오세요. 그래야지 편하겠죠.
배면도부터 합시다. 배면도. 여기서 레이어블로 이러면 세치 지역이 편하겠지. 얘네들 우선 옮깁시다. 이렇게 배면도가 이쪽이죠. 배면도. 이쪽이 동서남부. 이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봅시다. 배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도 필요 없는 거 지우세요. 얘네들도 지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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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를 다 지우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저걸로 불러오는 것 같아요. 자, 보기엔. 얘네들도 필요 없죠. 얘네들도 필요 없고, 지우세요. 이렇게. 다 지우시고, 이제 얘네들은 자, 그룹으로 못 갔나요? 그룹으로 못 갔군요. 그리고 얘네들은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스케일로 줄이세요. 이거 그런 다음에 얘는 어차피 이제 그거 맞출 때 써야 되니까 옆으로 좀 옮기시면 되겠죠. 이거를 제가 배면도로 잡았나. 이거는 뭐 이쪽 하든 저쪽 하든 상관없는데. 자, 잠시만요. 제가 배면도에서는 이걸 안 썼군요. 정면도에서 잡았네요. 그럼 얘는 지웁시다. 그냥 지웁시다. 됐죠? 그 다음에 다 잡아서, 얘는 다 잡아서, 뭐, 이것도 필요 없죠. 이거, 우선 모르니까 이거 놔둡시다. 얘들 치우면 또 뭘 알라. 우선은, 그룹 하세요, 그룹. 얘는 이제 배면도 백표죠, 백표. BACK. 이름은 마음대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얘를 백뷰로 한 다음에 위로 당겨 봅시다. 자, 위로 당기고 Alt Q 이제 Unhide All 누르면 나타나시겠죠? 이걸 맞춰야겠죠, 여러분. 이거를 맞추셔야 돼요. 이게 우선은 복잡하니까 맨 이거 위에 거 두 개는 제가 컨트롤로 숨겨버릴게요. Hide Selection으로. 얘가 이게 반대죠. 이쪽에 돌렸네요. 이게 백뷰인데 이게 반대로죠. 요거를 반대로 돌려야겠네요. 요거는 밀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왜 뒤집어서 들어왔지? 요 밀어 있죠, 여러분. 밀어 누르신 다음에 밀어로 논클론 카피라면 안 되겠죠. 논클론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논클론으로 해야지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카피가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딱 맞추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문이거든요, 여러분. 요 밑에 있죠. 얘랑 이렇게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맞는지 볼까요? 밑에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창문 넓이랑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로 돌리셔야겠죠. 앵글스냅 끼신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앵글스냅 이런 거는 맥스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맥스 기초 강좌 아니라 자격증 강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얘를 이제 높이를 맞춰야겠죠. 여기에 맨 밑에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랑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뭐 프론트 뷰를 들고 올까요? 파일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정면도겠군요. 정면도 얘는 뭐 레이 블럭으로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는데 얘를 얼려놓읍시다. 프리즌으로 얼려놓으시고 들고 올게요. 이렇게 흘려놓으시고 어디 갔죠? 정면도 얘는 그대로 OK 누르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끌고 들어와지죠. 얘는 저 위로 땡긴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밑으로 땡깁시다. 자, 얘도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꿔. 이건 우선 지울게요. 필요 없는 것들 얘네들 지웁시다. 얘네들 해치도 지우고 캔에 정리하면 1초도 안 걸리는 거를 지금 맥스에서 이러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높이 맞출 때 써야 되니까 스케일로 R 누르신 다음에 스케일로 쭉 줄이세요. 그 다음 옆으로 당기세요. 얘도 뭐 이거는 대충 줄이시면 돼요. 맞게 한 이 정도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에 이제
나중에 여기 층고는 이제 바닥 높이랑 맞출 때 쓰는 거니까 얘는 지금 여기랑 맞죠? 이랑 맞군요. 맞나? 맞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다음에 얘도 지워야겠죠? 얘도 지우시고, 이거 안 지워지니? 자, 얘도 정리가 됐죠? 얘도 그룹을 합시다. 그룹 누르신 다음에 그룹. 얘는 프론트죠? FRONT 프론트. 자, 나머지 동선 다 불러올게요. 임포트 한 다음에 우측면도 불러오시고. 이거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우측면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얘는 우측면도니까 이쪽이겠죠, 이쪽. 여기 우측이니까 얘도 지우세요. 층고 높이 맞추는 거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지우고, 해치도 딜리트로 이렇게 다 지우세요. 이렇게. 자, 됐죠? 얘도 그룹 합시다. 얘는 라이트. LIGHT 라이트 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리셔야겠죠? 이렇게. 아이고, 앵글 스냅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얘도 맞춰야겠죠, 여러분? 얘도 여기가 여기랑 요쪽이랑 이래 맞아야겠죠?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옆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선이 딱 맞죠? 저거랑 이렇게 실무에서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우선 맞는지 볼까요? 이게 얘도 여기 여기랑 지금 딱 맞군요. 그리드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 딱 맞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또 불러옵시다. 얘는 레프트죠. 레프트 좌측면도겠지. 얘도 불러오신 다음에 얘는 옆으로 당깁시다. 걸리적거리니까. 얘도 다 지우세요. 얘도 지우시고, 해치도 다 지우세요. 얘도 그룹 합시다. 얘는 레프트, LEFT, 레프트. 얘는, 자, 문이 여기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죠? 얘는 이렇게 돌리셔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맞춰야겠죠? 여기에서. 얘는 열로 맞춰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문이 여기 딱 맞겠죠? 이렇게. 여기 딱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돌립시다. 90도로 빨딱 세웁시다, 이렇게. 빨딱, 얘도 90도로. 얘는 이쪽이 아닌가 봐요. 이게 이렇게. 얘도 90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졌겠죠. 이제 뭐 높이를 맞춰야겠죠. 얘부터 맞출까요? 얘 우선은 얘부터 맞출게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주면 되겠죠. 얘도 선택하시고 맨 밑에 잡으시고 이렇게 0, 이게 딱 맞게 맞추셔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기 좋게 간격을 조금 띄워주시면 돼요. 조금만 띄우시면 돼요. 얘도 조금만 띄우시고, 얘도 조금만 띄우시고. 됐죠? 그 다음에 unhide freeze all, 그런 다음에 unhide all 누른 다음에 얘는 안 풀리니? unfreeze all 풀렸나요? 풀렸군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 지금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그래서 높이를 아무래도 맞춰줘야겠죠. 자, 높이를 제가 어디 맞췄냐면, 자, 방바닥이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어차피 뭐 밑에 얘는 이 높이가 맞나? 밑에 건 놔두시고, 두 번째 층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프론트 뷰에서요. 얘를 잡고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어디 맞추시냐면 요게 맞추셔야 돼요. 요게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여기 있죠, 여기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갔죠? 얘인가요? 얘죠. 얘를 2층을 여기에다 스냅 걸어서 이렇게 맞추시고요. 얘는 맨위로 꼭 맨위 꼭대기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맨 위에 선. 여기 우리 뽑아놓은 선 있죠, 프론트에서. 이거 아까 안 지운 거. 이렇게 해서 배치를 다 완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네요. 이거 어차피 시험 문제 여러분 100% 완전히 한 계단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반복 연습만 하시면 2급 따시고 무조건 딸 수 있어요. 이거를 집에서 무조건 한 개만 주구장창 기출 문제가 한 개뿐이 없어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곧 정답이거든요. 그래도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도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작업 환경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저희 애들도 자기 노트북들과 같이만 금방 그릴 거를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직업학교 그런 데서 쳐버리면 이제 작업 환경이 다르니까 단축 키도 쓰는 것도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좀 헷갈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작업 환경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보통 직업학교는 그런 데 치는 게 제일 낫겠죠. 어차피 자기 자리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작업 환경이 달라지면 또 좀 버전도 다르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2013 이하 체분 여러분 스케치 하다가 막 그리다가 끊겨요. 그것 때문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는 라인 그릴 때 펜으로 하면 펜이 되지만 2013 이하 버전은 옛날에는 전 2009 버전부터 맥스를 했는데 끊겨요. 그래서 휠로 이렇게 주물해가지고 막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홈피 주소랑 이제 네이버에서 자습경의 모든 거 드시면 이제 홈피가 검색이 돼요, 여러분. 홈피로 오시거나 아니면 카페로 오셔가지고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